대장 이중조형 검사. 이 검사는 항문을 통해 공기와 함께 방사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형제를 주입한 후 방사선 투시 촬영을 통해 대장 내부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법으로 대장암의 발생 여부와 위치, 형태와 크기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장 이중조형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비해 검사자의 불편과 고통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장 점막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판독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병변에 대해서는 내시경에 비해 발견률이 떨어지고 이상이 의심되는 부위가 발견되면 추가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